책 읽는 습관을 기르고 싶은데 혼자서는 쉽지 않아 고민했던 분. 서점에 가면 어떤 책을 봐야 좋을지 막막했던 분. 책을 읽어도 남는 게 없다고 느끼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체인지 그라운드와 대교가 함께하는 독서 모임, 싱큐베이션. 싱큐베이션이 도대체 뭘까요? 오미사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늘 하던 대로 하면 어떤 것을 계속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이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라는 말도 있고요.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하나는 독서이고요. 두 번째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이고 세 번째는 축적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녹아져 있는 독서 모임을 대한민국 대표기업 대교와 체인지그라운드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독서 모임의 이름은 싱큐베이션인데요. 띵크와 인큐베이션이 합쳐진 말로 생각이 함께 자라나는 공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묻고 함께 깨닫는 곳, 물음이 깨달음이 되어 함께 성장하는 공간인 싱큐베이션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싱큐베이션 함께해요. 싱큐베이션은 무료 독서 모임으로 생각을 키우는 싱큐베이터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싱큐베이터는 옹이사님을 비롯해 4명의 PD분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대학교 때부터 꾸준히 독서 모임을 해왔어요. 제가 독서 모임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자기개발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저는 독서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책을 읽음을 통해서 제 자신과 그리고 우리 독서 모임 멤버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함께 성장하다는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고영성 작가님의 추천 도서도 인문, 사회과, 자기개발,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선별했습니다. 이 명절을 함께 읽으면서 독서의 가장 큰 뼈대가 되어줄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서평을 함께 쓰면서 독서 임계점을 같이 넘어보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나라에 살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언어도 피부도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민은 한국에 와서도 계속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잖아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끊임없이 누군가 교류를 하고 교감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문학과 비문학을 넘나들며 갈등과 화해, 사랑과 우정,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고 계신 분,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 그리고 책을 매개체로 토론하고 싶으신 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책을 읽어도 남는 게 없거나 나중에 기억하려고 해도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책의 내용을 뇌에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5년 동안 글쓰기를 해왔는데요. 이때 저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켜준 책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책들을 모아서 잘 팔리는 글쓰기라는 주제로 독서 모임을 준비해봤습니다. 못난 글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부터 잘 팔리는 글을 쓰고 싶은 분까지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시 공부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공부라고 하면 시험 기간에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이 완벽한 공부법 책을 읽기 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인데요. 엄마가 왜 공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공부를 남이 시켜서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제가 체인지그라운드에서 여러 좋은 책을 읽다 보니 공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을 읽고 쓰고 나누는 것이 바로 공부였습니다. 저는 이번 독서 모임에서 실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골라봤는데요.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훌륭한 관리자가 되는 방법,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 그리고 영어 공부를 재밌게 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도 아직 못 읽은 책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그룹원들과 함께 제대로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동기와 즐거움을 찾으면 그 순간이 바로 실력의 향상의 시작입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켈란 107 6층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룹장과 선정되신 15분이 함께 읽고 서평을 쓰고 의견을 나눕니다. 모임별 선정 도서를 한 주당 한 권 읽습니다. 참여 기간 동안 총 12권의 양서를 함께 읽게 됩니다. 책 내용 100% 흡수와 원활한 토론을 위해 모임 전까지 선정도서 서평 제출을 필수로 합니다. 주 1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번갈아 모임을 갖습니다. 싱큐베이션 1기 꾸준한 독서 습관을 기르고 싶은 분들, 함께 독서하고 성장하고 싶은 분들, 지금 바로 싱큐베이션을 신청하세요.